우리가 이 소요는 경쟁, 공정 경쟁에 의해서 정리된다 이렇게 믿고 이 소열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경쟁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문제는 경쟁은 실제로 대단히 치열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치열하게 해도 출발선이 너무나 다르고 운동 자체가 길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경쟁의 결과도 사실 포화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데 분명히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이제는 중산층과 그러니까 중간 계층의 상류층 자녀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회에 비해서 훨씬 더 혹독한 학습 노동을 더 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그것도 물론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한데 결과가 90% 이상 이미 정해져 있는 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니고 내 경쟁자라고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나는 내 적과 함께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남을 못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는 대인 신뢰도가 대단히 낮은 곳이죠. 비교 가능한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남을 믿어주는 것부터 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같은 그분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뭐 일부 학원 가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런 현수막을 볼수 있습니다. 친구 사귈 시간에 공부나 하라. 친구 사귀는데 친구가 너 대신 공부하지 않을 거야. 공부나 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현수막을 써도 되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을 믿어주는 것부터 하는 그런 태도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는 소열이 이미 고의시에서 포함되고 경쟁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지만 이 경쟁의 결과는 공정 게임이라기보다는 그저 서로 신뢰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